맥주 만들기가 이제 두지 나누자면 여기 이제 지방 방송 끄시고 여기 좀 봐주세요. 맥주 만드는 게 이제 굳이 이제 3단계로 나눠보면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이제 초급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스턴트 라면 뜯어가지고 물 넣고 그냥 끓였죠. 오늘은 뭐 면을 뽑든 육수를 내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겁니다. 중급 과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홉을 넣고 1시간 동안 끓일 거예요. 왜 끓이는지, 어떤 홉을 넣을 건지, 어떤 홉을 얼만큼 끓일 건지에 딱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오늘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고 저번 주랑 어떤 게 다른지 저랑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액상 메가 엑기스를 이용한 맥주 만들기고요. 오늘부터 만드는 맥주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급 과정에는 이런 캔들을 아예 안 쓸 거거든요. 곡물만 이제 파쇄한 보리만 한 5kg 이상 써서 그걸로만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3주 뒤에는요. 1주, 2주, 3주에, 3주 뒤에는 만들게 되고 오늘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된 공산품에 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고급보다 중급이 맛이 없느냐? 여기 단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급하고 중급은 맛이 완전 달라요. 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 저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게 맛은 없을 거예요. 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먹을만 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홉 같은 걸 첨가했던 조들은 조금 더 향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부터 만들 것들은 실제로 대회 출품작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출품해요. 그래서 입상하는 것들도 보면 전체 곡물로만 만든 것이 그런 애들만 입상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메가 엑기스를 써서 만든 것들도 상당히 입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만 만들면 퀄리티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친구 중에는, 제 외국인 친구 중에는 전체 곡물 안 하고 이걸로만 맥주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도 여기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LME가 어떤 건지, LME는 뒤에 나오네요. 순서랑 장단점 보고 실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만들었던 맥주 병입도 오늘 해야 되고요. 할 일 많습니다. 한 시간 끓일 동안 병입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바쁘게 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조장분은 꼭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수가 없어요. 조장분 다 나오셨어요? 나오셨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 개념 먼저 설명드릴게요. 액상 메가 엑기스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인데 우리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썼던 것도 LM이에요. LM. 이거 줄여서 LM이라고 합니다. LME.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냥 LM이라고 발음을 할게요. 이것도 이제 뚜껑을, 이건 캔 따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뚝 열면 되는데요. 까서 먹어보면 이건 그냥 가래떡 찍어 먹어도 돼요. 조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주에는 끈적한 시럽을 찍어 먹어보면 달기도 달았지만 쓰기도 썼죠. 홉 추출물이 이미 들어가서 쓴맛이 맞춰져 있는 원액 캔이어서 그렇고요. 요거는 홉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홉을 넣고 1시간 동안 끓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달기만 해요. 그래서 저번 주 거는 보통 이제 맥주 킷, 원액 킷 이렇게 부르고요. 맥주 키트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홉이 안 들어가 있는 요런 형태를 이제 LME 이렇게 부릅니다. 액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파는 쇼핑몰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개념만 알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LME는 액상 몰트, 뭐 몰트 추출물, 몰트 시럽,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곡물로 맥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시간적으로 뭐 어쨌든 여건적으로 여의치 않다 보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예요. 물려서 형태로 졸여놓은 거고요. 생긴 건 용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강화라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2주 뒤에는 하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강화만 꼬박 1시간이고 이제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워트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걸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닌데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다 해놓은 공산품이니까 당화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얼마나 절약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주 뒤에 하게 될, 아 3주 뒤죠? 2주, 3주 맞네요. 3주 뒤에 하게 될 7시간짜리 수업 있죠? 딱 한 번,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두 번이에요. 예. 하게 될 과정이에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제가 실제로 하는 순서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곡물 준비하는 데 30분 걸려요. 곡물 준비는 오늘처럼 그냥 저울에다가 150g 딸랑 재는 게 아니고요. 쓰는 몰트만 종류만 한 4, 5가지 되면 이거 4kg 재고 이거 150g 재고 이렇게 재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갈아야 돼요. 파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아마 이제 대부분 집에서 양조하실 때는 그 쇼핑몰에서 옵션에서 파쇄 옵션을 주문하시면 걔네가 다 갈아서 보내줘요. 이거 집에서 저희가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믹서기에 갈면 안 됩니다. 어, 저도 핸드폰 진동으로 좀 하겠습니다. 핸드폰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곡물 파쇄하고 당화용 물 데우는데 한 30분 걸려요. 오늘 저거 데우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죠. 저희가 보통 물 얼마나 쓰냐면요. 곡물량 곱하기 한 3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5kg 쓴다고 하면 물은 5 곱하기 3에서 15리터 정도 데워야 돼요. 오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좀 오실 분들 오셔서 데워 놓으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당화하는 데만 1시간. 그러니까 보온밥솥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엿기름 넣고 가만히 있는 시간. 이제 그게 당화예요. 그러면 그 물이 달달한 설탕물로 바뀝니다. 이건 생략해도 되고요. 라우터링은 이제 우리가 맥주 먹을 때 보리 찌꺼기 입에 씹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 껍질, 알곡 그 곡물의 알갱이 같은 걸로부터 분리를 해서 순수하게 매가즘만 받아내는 과정이에요. 라우터링, 스파징.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주 뒤에 할 거니까. 어쨌든 그냥 개념은 우리 보리 껍질에도 당분이, 당화가 끝나고도 당분이 많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맹물로 한번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약 먹고 그릇에 묻어있는 보약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로 한번 이렇게 엄마들이 해가지고 주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일링 1시간 끓일 거예요. 그리고 홉을 넣습니다. 그걸 보일링이라고 하고 홉낙 뿌리는 호핑이라고 해요. 요걸 1시간 동안 끓이면서 끓이는 시간마다 홉을 넣는 타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맥즙을 냉각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1시간 일찍 온 건데요. 전 5시에 왔거든요. 저 오늘은 저기 수도꼭지에 뭐가 이상한 게 달려있죠. 그거랑 이렇게 돼지꼬리 히터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따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걸로 맥즙을 냉각할 거예요. 교모 넣고 끝납니다. 대충 과정을 계산해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반, 4시간 반, 5시간 반, 냉각하는 데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6시간, 뭐 설거지, 뒷정리 30분에서 1시간 잡으면 6시간 반에서 7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좀 손빨리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5시간 반대에 끊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빨라도 네.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오늘 할 거, 이게 오른쪽이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되죠. 이 통, 이 과정이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대충 시간 대입을 해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반, 4시간 반짜리가 4시간 반을 원래는 꼬박 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해봐야 오늘 물 데우고 이따가 깡통 녹이고 하면은 한 1시간 걸리겠죠? 한 1시간 반 걸린다고 치면 4시간 반이 1시간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요 뒤의 과정은 똑같아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에 1시간 끓이고 한 30분 냉각하고 뒷정리 1시간 반에 2시간 반에 한 30분, 3시간 원래는 한 6시간 반 걸리는 게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맥주는 만들고 싶은데 아 귀찮아 막 귀찮은 거 유독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잘 익혀 놓으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품질도 꽤 괜찮은 맥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 및 도구 준비. 이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오시자마자 막 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셔서 했던 행동들이 어떤 거고 어떤 과정에 있고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LM이죠. 그 다음에 특수 메가.
차 티백같이 지금 우리가 우려내고 있죠? 발효조, 곡물 주머니 당연히 필요하고요. 요거 칠러, 제가 아까 올려놓은 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맥즙을 식혀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가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제가 수도관이랑 연결을 할 겁니다, 이따가. 그럼 수도관에 있는 찬물이 들어가서 통과하면 열을 뺏어서 요 한쪽 다른 한번 요 하나, 두 개거든요. 둘 중에 아무데나 관계없어요. 한쪽 차가운 급수관, 한쪽은 뜨거운 물 배출관 해서 물을 딱 틀면 돌면서 나오는 물은 엄청 뜨거워요. 손 댑니다. 네. 그러면서 온도가 쭉 금방 식어요. 이게 이 단면적을 이용한 거예요. 부피는 작아도 이 물이 지나가는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파트를 정확히는 모르고 기계공학 뭐 어쨌든 그런 쪽 파트에서 그 뜨거운 무언가를 식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걸 식혀주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되게 작지만 겹겹이 쌓여 있어서 쭉 늘어 펴보면 엄청나게 긴 거. 네,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 내장기관도 이거 잔이라는 얘기지만 쭉 피면 엄청 길대요. 이거를 네, 쭉 피면 엄청 길답니다. 네, 그런 원리로 식혀주는 겁니다. 왜 식히느냐? 식히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그 첫 번째로는 급속하게 식으면서 그 끓이는 워트 안에 있는 잔여 단백질 같은 것들이 흡착돼서 밑으로 떨어져요. 콜드브레이크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맥아집을 좀 맑게 해주겠죠. 두 번째는 오염 방지입니다. 오염 방지. 저거를 물론 칠러 안 쓰고요. 밤새도록 냅두면 식긴 식겠죠. 근데 이상한 잡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아예 뜨겁거나 아예 차가우면 관계가 없는데 한 40도 언저리 구간 있죠. 그 구간이 제일 오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음식 쉽게 상하잖아요, 그죠? 음식 만들 때도 이제 크림 소스 같은 거 만들면 유제품 같은 거 쓰면 소스 끓인 다음에 셰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얼음물 넣고 막 받쳐요. 이렇게 얼음물 받치고 막 식혀요. 그 40도 구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급속하게 냉각을 합니다. 네, 특수메가 파쇄. 이거는 제가 쇼핑몰에서 파쇄 옵션 선택해서 이미 갈려져 있는 상태로 왔고요. 이렇게 넣었죠? 이거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사진이에요. 여기다가 계량하고 여기다 넣었죠? 지금 우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내는 시간은 한 30분 이상이면 충분해요. 한 3, 40분 우려내면 됩니다. 첫 조가 6시 40분에 넣어졌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7시 한 10분까지만 우려내도 충분한데 좀 마치는 시간을 좀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좀 더 우려내도 관계는 없어요. 너무 오래만 안 있으면 됩니다.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됐으면 저번 주는 뜨거운 맹물을 섞었는데 오늘은 뜨거운 맹물이 아니고 뜨거운 메가 우린 물을 넣고 시럽을 녹일 겁니다. 시럽 부으시고요. 티백 꺼내죠. 아, 이 제 사진인데 이때는 되게 날씬했거든요. 그립스. 이때는 제가 한 3, 4kg 이상 날씬했어요. 야리야리한 눈이 좋네요. 살 빨리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요? 이게 저는 살이 찌면은 얼굴부터 쪄요. 그쵸? 저는 아니 그 말씀이 그 저도 알아요. 저도 웬만하면 좀 살이 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좀 듬직하게 이렇게 찌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팔다리 몸은 가는데 여기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살 찐 게 안 어울려요. 남자들이 살 쪄도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풍채 좋게 찌면 저도 찌우겠는데 얼굴만 찌니까 이거 찌울 수가 없어요. 막상 저 지금 체중이 70kg도 안 나가요. 68kg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얼굴만 찌더라고요. 어쨌든 날씬한 옛날을 사진으로 보내줬네요. 섞죠. 이렇게 해서 섞습니다. 붓고 요 물을 여기다 부어서 녹이고요. 다 녹인 물을 다시 이제 좀 계량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거 왜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남은 액기스 모두 회수하고요. 뜨거운 물 좀 부어서요.
배수하고 맥집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왜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만들 맥주의 목표 양은 18리터입니다. 18리터 조당 18리터의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리터의 메가즙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저 12리터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이 좀 물을 좀 빨아먹겠죠? 그럼 한 1리터까지는 아니어도 막 2-300ml 빨아먹겠죠? 그리고 이제 시럽을 녹이면 한 13리터 나올 거예요. 저 시럽도 한 이거 5-600ml 돼 보이니까 13리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8리터 만들 거니까 5리터의 맹물을 추가해서 끓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렇죠. 한 시간 동안 끓이면 증발돼요. 증발되는 양을 감안해서 더 높게 잡아놓고 끓이는 겁니다. 근데 한 시간 동안 끓이면 몇 리터가 증발이 될까요? 저도 몰라요. 환경마다 달라요. 환경마다, 계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된 요인은 이제 화력이겠죠. 제가 이제 작업실이 있는데 제 작업실은 업소용 전문 화구예요. 중국집에서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엄청 금방 끓고 많이 날아가요. 1시간 끓이면 6리터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20리터의 맥주를 만드는 거면 26리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보일링 불을 딱 켜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뒤에 20리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름이 좀 덜 증발하고요. 겨울이 좀 더 많이 날아가요. 건조하니까요. 그리고 화력의 세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천상 맞춰야 돼요. 찍어야 됩니다. 오늘 몇 리터가 날아갈지. 왜냐면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브루스타에 아직은 조금 건조하고 하면은 몇 리터가 날아갈까요? 되게 센 거에서 6리터 날아가니까 한 절반 3리터 날아가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1, 2리터는 더 날아가요. 2.5? 아 고민입니다. 몇 리터가 날아갈까요? 18리터가 목표니까 좀 안 날... 뭐 많이 날아가면 좀 진하게 드시죠. 오늘 보일링 시작은 3리터 날아가는 걸로 간주할게요. 추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마루타입니다. 다음 키스부터는 정확해지겠죠, 양이? 오늘은 3리터 날아가는 걸로 보일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계속 보충하셔서 21리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불을 땡길 겁니다. 여기 옆에 보면 21리터 적혀있죠? 녹인 다음에 여기다가 물 추가하셔가지고 20리터가 되면 얘를 다시 저 스텐통에 넣고 불 켜고 그 다음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맥집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맥주를 만드시면 또 달라요. 브루스타보다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가 화력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날아가겠죠. 한 4.5리터, 5리터 날아갈 겁니다. 충분히 한번, 이건 딱 한 번만 시행착오 겪어보시면 돼요. 딱 한 번만. 그래서 저도 작업실이 바뀌면 처음에는 제가 목표한 이 오리지널 그래비티대로 안 나와요. 자, 이제는 다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끓일 겁니다. 레시피에 맞춰서 호흡을 준비하고요. 뭐 이런 개념은 또 설명드릴 날이 있어요. 레시피 스케줄대로 이제 1시간 동안 끓이면서 호흡을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첨가합니다.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호핑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맥주에 홉을 넣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설명드릴게요. 처음은 그 제일 주된 목적은 홉의 쓴맛을 맥주에 부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풍미. 홉마다 품종마다 제각기 갖고 있는 맛이 달라요. 어떤 애는 감귤맛 나고 어떤 애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홉에 산뜻한 향을 불어넣기 위해서 홉을 넣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홉을 넣는 세 가지 목적.
물론 이건 이제 입과 코를 위한 목적이고요. 이제 사실 양조학으로 좀 더 들어가면 뭐 거품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이 이제 단백질 같은 흡착물들을 같이 이제 끌어 안고 이제 떨어지는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작용 등등 있지만 어쨌든 맛의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호흡을 끓는 메가즙에 넣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번 주에 안 끓이고 그냥 넣었죠. 세 개 조는 그냥 넣었죠. 그러면 그 조는 쓴맛을 위해서 넣은 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85도씨 이상에서 끓여야만 쓴맛이 용출됩니다. 호흡에 있는 쓴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85도씨 이상에 되는 온도에서 가열했을 때만 쓴맛이 나와요. 그 이하는 쓴맛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세 개 조는 호흡의 풍미와 아로마를 맥주에 부여하기 위해서 쓴맛 없이 넣기 위해서 넣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넣는 시간 구간대가 달라요. 우리 차랑 똑같아요. 차랑 똑같습니다. 오래 팔팔 끓이면 맛은 우러나오겠죠. 찻잎 맛은 진하게 우러나오겠죠. 근데 향은 다 날아가겠죠. 반대로 그냥 단 거 다 꺼내요. 그러면 별로 뭐 나오는 건 없고 차의 떫은 맛도 안 나오겠지만 향은 살아있겠죠. 간단한 원리예요. 짧게 끓이면 향이 남고 짧게 끓이면 향이 날아갈 일이 별로 없고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간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쓴맛은 대략 한 60분 정도 끓입니다. 60분 정도 끓여요. 오래 끓이죠. 그러니까 60분 동안 끓이면서 얘는 쓴맛만 남고 풍미라든지 아로마 같은 애들은 좀 다 우리 증발될 때 같이 날아가요. 그다음에 풍미, 호흡 자체의 풍미를 위한 거는 뭐 한 20분 내외로 넣습니다. 20분 내외 끓여요. 보통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끓이죠. 15분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마를 위해서 첨가하는 호흡. 우리가 오늘 실제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모든 조가 호흡을 넣으실 거예요. 직접. 아로마는 5분 이내. 짧게 끓여요. 자, 여기서부터 시간 계산을 약간 해야 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일링을 60분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 동안 펄펄 끓일 거예요. 자, 이 60분의 기준은 뭐냐? 딱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불 켜고 나서부터 60분이 아니고 불 켜고 나서 가열이 되겠죠? 뽀글뽀글 끓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60분을 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쓴맛을 위한 호흡은 언제 넣어야 돼요? 그죠? 끓어오르면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끓일 동안 얘는 그 안에서 60분 동안 끓여지겠죠. 똑같은 호흡을 넣어도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흡 품종에 따라 다르게 넣는 게 아니고요. 호흡 같은 호흡을 넣더라도 네, 같은 호흡을 넣더라도 예를 들면 시트라라는 호흡이 있는데 품종 이름 중에 걔는 뭐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뭐 오렌지 이런 향이 나는 호흡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호흡을 60분을 끓이면 얘는 다 날아가요. 근데 똑같은 시트라 호흡이어도 이때 안 넣고 이 구간에 넣게 되면 향이 남습니다. 쓴맛은 별로 안 나오고요. 이때 끓여도 쓴맛이 나오긴 나와요. 왜냐면 끓고 있는 거에 넣으니까 당연히 85도 이상이죠. 쓴맛이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오진 않고요. 다만 조금 나와요. 그리고 이 플레이버 이거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오늘 한 8시부터 애들이 끓기 시작할 것 같은데 8시부터 끓기 시작했어요. 자, 보일링 종료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죠? 9시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쓴맛을 위한 호흡은 60분 끓일 거고요. 저 레시피에 그렇게 나와있죠, 아마? 네. 다음에 플레이버를 위한 호흡은 15분을 끓일 거예요. 다음에 아로마를 위한 호흡은 1분만 딱 끓이겠습니다. 제 레시피는 아마 0분으로 나와있나요? 띄워놓으시오. 네, 0분이네요. 뭐 1분이든 0분이든 아 그냥 계산을 위한 연습 차원에서 1분으로 해볼게요. 1분이 좀 더 헷갈려요. 해볼게요. 자, 요 시간대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쓴맛을 위한 호흡 몇 시에 넣어야 돼요? 그죠? 8시에 넣어야 되죠.
8시부터 9시까지 끓일 겁니다. 자, 20시에 넣어야 돼요. 플레이버를 위한 오븐 몇 시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20시 45분에 넣으면 얘는 9시까지 15분간 끓여지겠죠, 냄비 안에서. 다음, 아로마를 위한 오븐 몇 시에 넣어야 돼요? 20시 59분, 그쵸? 그리고 나서 사실 얘는 딱 넣고 나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9시면 불 다 꺼야 되니까, 그죠? 반대로 자, 얘가 0분이다. 0분이면 이건 뭐 끓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언제 넣어야 돼요? 넣자마자 불 바로 딱 끄는 거예요. 0분이면 21시에 넣고 바로 불 끄면 됩니다. 또는 불 끄고 그냥 드셔도 돼요.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바로 칠러를 넣어서 바로 식혀줄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요 계산하는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레시피의 스케줄대로 홉을 투입한다는 말,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칠판을 보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홉을 넣는 시간 타임까지가 우리 레시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떤 홉을 몇 분 끓이냐에 따라서 목적과 향과 맛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홉을 어떤 품종을 고르는 것도 레시피지만 내가 고른 홉을 몇 분 끓일 것인가 하는 것도 양조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시피 스케줄대로 홉 투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레시피는 두 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세 개조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맥주를 세 개조 만드시게 될 텐데 홉 스케줄은 오늘 두 가지 스타일이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아마 60분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5분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0분 넣고 불 끄는 스케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60분, 15분, 0분. 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보시겠지만 조마다 불이 좀 달라서 어떤 조는 일찍 끓고 어떤 조는 늦게 끓고 하거든요. 요거는 각 조에서 잘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나면 이렇게 넣어요. 이거 뭉게구름 같은 게 저번 주에 봤던 그 토끼똥 같은 그 홉, 펠렛 홉. 물에 넣자마자 확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풀의 섬유질들이죠. 이파리의 섬유질들이에요. 뭉게구름 같이 이렇게 있고요. 불을 끄자마자 이 코일을 집어들 거예요. 담그고 물을 딱 틀면 여기로 찬물이 들어가서 이 코일을 돌고 나오면서 열을 뺏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조할 때는 요 양조하는 날이 보통 빨래하는 날이죠. 뜨거운 물을 받아서 그때 이제 설거지도, 기름 설거지도 하고 양조도 하고, 아 양조를 한대요. 네, 빨래도 하고 세탁기에 좀 뜨거운 물 넣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보통 와이프들한테 혼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 식었으면 요거 칠러 빼는 게 아니고요. 요 상태 그대로 저 꼭지만 열어가지고 바로 여기 발효조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모 넣고 끝이에요. 네, 오늘 만드는 맥주 LME 양조라고 하는데 부분 곡물 맥주라고도 하고요. 곡물을 부분적으로 쓴다고 해서 부분 곡물 그 양조라고도 하고요. 뭐 LME 양조 이렇게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점하고 단점이 있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1번이에요, 1번. 시간이 엄청 절약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강화조, 거름망. 거름망이라고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가 7시간짜리 수업할 때는 얘를 저 안에다가 장착할 거예요. 이게 메가껍질을 분리해주는 필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곡물망에 지금 곡물 걸러주고 있고 그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화조, 저렇게 지금 밸브가 있어서 꼭지가 있는 통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우리 집에 있는 사골 노리는 양동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도 만들 수는 있죠. 그리고 메가즙을 빼낼 때는 사이펀이라 그래서 우리 석유집 가면 이렇게 펌프하면은 아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있으면 저 꼭지가 굳이 없어도 돼요. 근데 조금 불편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뭐 집에 있는 걸로 바로 아마 칠러만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 코일만 있다고 하면 양조가 바로 가능해요. 간편하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 요것도 왜냐면 요것도 귀찮은 맥주를 못 만드니까 장비 잔뜩 사놓고 자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 내가 이 귀찮음을 견뎌가면서까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지금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그렇게 안 좋아하면 되게 성가셔요. 균일한 품질의 맥주 양조가 가능하다는 말은 그럼 뭐 우리가 만드는 건 균일하지 않다는 뜻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집에서 만드는 건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제가 2014년도에 만든 맥주랑 오늘 제가 만든 맥주랑 똑같은 레시피인데 그 맥주가 진짜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물론 다른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효모도 다를 거고요, 그렇죠? 그 습도도 다를 거고 다르겠지만 내가 그 우리 워트의 품질도 동일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정확하게 온도계 꽂고 하지만 1, 2도 틀어질 수도 있고요. 금방 식을 수도 있고 금방 뭐 제가 한눈판 사이에 불이 확 끓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메가집은. 근데 얘는 공장에서 전문적인 온도계와 전문 인력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시럽을 만들면 어제 만든 시럽하고 1년 뒤에 만들 시럽하고 당도도 다르고 다를 수 있는데 이마트에 가서 백설 올리고당을 사면 매년 똑같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어도 메가즙에 있어서는 균일한 품질의 워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양조자의 양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편리하면 자유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제품 중에 골라야지 막 엄청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막 이상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전체 국물이 좀 더 맛있지 라고 하는 선입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LME가 되게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미국은 심지어 저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깡통 캔이 뭐 시커먼 깡통 캔도 있고요. 갈색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서 이 캔끼리 서로 조합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양조 욕구가 생기고 내가 좀 더 내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맥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갖고 있는 제품들이 좀 제품 가짓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몰테일이나 이런 해외 배송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미국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당 이게 부피는 작은데 무거워서 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건 원액캔이고요. 저번 주에 만들었던 거. 근데 걔는 별 맛이 없고. 그 다음으로 싼 건 전체 국물이 제일 싸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단점을 볼 제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단점 이게 어중간해요. 편하려면 확 편하든가 이게 좀 힘들려면 확 힘들든가 근데 이게 힘든 것도 아니고 안 힘든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어중간해요. 저는 그래도 그냥 이왕이면 전체 공부를 합니다. 한 3시간 더 쓰고요. 이건 저번 주 했던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곡물도 제가 다음 주에 별도로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 페이지로 보면 21페이지입니다. 홉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홉의 종류와 특징 보시면 오늘은 어떤 맥주를 만들 거냐면요. 미국식 페일에일을 만들 거예요.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들 건데 두 가지 스타일의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들 겁니다. 첫 번째 페일에일은 레시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 맞아, 아까 그 무슨 몰트를 넣었나요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간 한배를 오늘 잘해야 됩니다. 7시 빨리 할게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레시피인데요. 여기까진 다 똑같아요. 두 레시피가. 두 개의 캔이 준비되어 있고요. 조마다 이거 확인해보세요. 제대로 갖고 있나? 하나는 필샘 라이트라는 깡통이고요. 하나는 골든 라이트라는 깡통이에요. 같은 거 두 종류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 개의 캔이 다른 캔이에요. 요 캔으로는 이제 맥주에 뼈대를 세우고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주된 당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린 몰트의 정체는 카라멜 40L이라는 몰트예요. 이 40L이니까 뭐 10L도 있고 20L도 있고 60L도 있겠죠. 이 L이라고 하는 건 제가 첫 시간에 맥주 기초 상식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혹시 로비본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로비본드. 안 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꺼냅니다. 로비본드는 우리 그 SRM은 기억나세요? SRM? SRM도 색깔 단위죠? 걔는 무슨 색깔 재는 단위입니까? 어째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하세요? 맥주의 색깔. SRM은 맥주의 색깔 측정 단위예요. 로비본드는 맥주가 아니고 맥아의 색깔. 몰트의 색깔 측정 단위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몰트의 색깔이 진해요. 그러니까 즉 더 고온에서 오래 볶았다는 얘기고요. 쇼핑몰에서 한번 보시면 보이세요? 카라멜 20L 있죠? 40L 있죠? 60, 120 뭐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로비본드를 그냥 L로 표시한 거예요. 20 로비본드, 40 로비본드. 몰트를 보고 아 이게 어느 정도 구웠고 아 어느 정도의 풍미가 날 것인가 라는 걸 이 숫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20L에서 저 120L까지 가면 갈수록 좀 더 볼트의 색깔도 진하고요. 풍미도 진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볶았다는 얘기죠. 점점 더 볶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커매지겠죠. 얘는 로비본드 몇일까요? 350L이네요. 좀 차원이 다르죠? 아까 거는 제일 진한 게 120L이었는데 얘는 무려 350L이에요. 3배 차이 나죠? 더 진한 애들도 있어요. 350이면 다크몰트 중에서 좀 적은 편이에요. 400 넘어갑니다. 이런 거. 딱 봐도 엄청 시커멓죠? 이거 몇인지 볼까요? 550L입니다. 무려. 네, 요걸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요걸. 물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맥주 스타일에 적합한 몰트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죠. 오늘 같은 페일에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맥주를 만드실 때 그냥 머릿속으로 가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교재 제일 뒤쪽에 실어놓은 거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아메리칸 페일 에일이라는 파트를 읽어보면 몰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가 나와있진 않지만 아메리칸 페일 에일이라는 그 맥주는 어떠어떠한 국물 맛이 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마 약간의 카라멜 약간의 카라멜 뭐 이런 얘기들이 보일 겁니다. 사실 카라멜 몰트는 되게 전천으로 쓰이는 스페셜 몰트 중에 하나예요. 이 특수 몰트는 이제 반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찬. 얘는 맨밥이에요. 얘는 맨밥. 얘네 갖고 맥주를 만들어도 맥주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반찬을 조금 얹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일로 갈수록 카라멜 풍미가 세져요. 얘는 되게 마일드한 카라멜. 그 다음에 깨끗한 시럽 같은 향이 나고요. 40L은 얘보다 조금 더 구운 냄새, 60L은 달고나 냄새,
집에서 국자 가지고 이렇게 달고나 뽑기 같은 거 만들면 그런 냄새. 그리고 120L은 달고나를 넘어서서 검붉은색 말린 과일 같은 거 있죠. 건포도나 이런 향기까지 나게 돼요. 아메리칸 페일에일에 쓰기에는 이건 너무 과도한 카라멜 맛이 나니까 제가 배제했고요. 요거 아니면 요건데 20L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카라멜 풍미가 약해서 배제했어요. 다음 주에는 카라멜 20L을 쓰시게 될 조가 있을 겁니다. 요 40L, 60L은 되게 전천후예요. 밝은색 맥주에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까만 맥주에는 양을 좀 많이 넣으면 충분히 그 탄탄한 카라멜 맛을 받쳐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캔 한 캔 까서 넣고 요거 150g씩 아까 계량하셨죠? 요 150g 우린 물을 넣어서 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건 요거예요. 요 홉 두 가지. 제가 이름 달아놓은 게 아메리칸 페일에일 한 조 하나, 그다음에 트로피컬 페일에일 하나 이렇게 잡아놨어요. 나머지 똑같은데 이 풍미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제가 선택한 홉 품종에서 나옵니다. 이 품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제가 수록해드린 레시피는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클래식한 레시피입니다. 지금 보시는 레시피는 아주 클래식한 아메리칸 페일에일을 만드는 레시피고요. 어떤 맛을 내냐면 자몽, 오렌지, 라임 껍질 이런 향들, 그리고 약간의 송진 같은 스파이시한 향, 그런 것들을 내줘요. 그런 향들에 특화되어 있는 홉이 센테니얼, 캐스케이드 이런 홉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조가 만드실 거는 앞에 건 똑같지만 여기 보면 뭐 시트라, 모자이크 이렇게 돼 있죠. 이 홉은 좀 열대과일 풍미를 내주는 홉이에요.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패션우루치 이런 과일 향기를 내줘요. 그래서 뒤에 몰트 풍미는 같지만 결국에는 홉 풍미에 의해서 많이 좀 차이가 나실 맥주들을 만들 겁니다. 레시피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오늘 1호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실습 지도는 개별적으로 조별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실습 바로 시작할게요. 실습 시작하기 전에 순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다가 캔 두 개 부으시고 이제 저 티백 빼서, 자 티백을 주의하실 때 탕약 짜듯이 짜시면 안 돼요. 아 제가 그 얘기 안 드렸네요. 우리가 왜 76도에서 우려냈을까? 하고 많은 온도 중에 제가 심심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너무 차가우면 안 우러나겠죠 일단? 너무 뜨거우면 우러나긴 잘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100도씩 끓는 물에서 팔팔 끓이면 안 좋은 맛도 같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폴리페놀이라든지 탄닌이라든지 레드와인은 탄닌이 되게 중요해서 입안에서 그 떫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시음의 포인트인데 저희 맥주들은 떫은 건 다 일반적으로 안 좋은 맛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게 잘 우러나오고 나쁜 맛은 안 나오는 온도가 대략 한 76도, 78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게 우려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용출이 되냐? 그게 몰트 껍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떫은 성분들이 젤을 쥐어 짤 때 나와요. 맛있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티백을 들어서 어느 정도 물만 빼내시고 그냥 싱크대에 좀 버려주세요. 그리고 그물 타서 시럽 섞으시고 여기 21리터까지 맹물 맞추시고 까지 조별로 좀 진행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시럽을 따서 발효조에 붓고 저기 국물 우린물을 넣어서 녹이고 그 다음에 녹이면 한 18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1리터까지는 맹물을 발효도에 채워주세요. 그래서 21리터 눈금까지. 네, 두 개 다른 거예요. 아, 그 요 조에서 이 조에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한 가지만 공유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원액 캔이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필센 라이트고 골든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가벼운 거고요. 필센 라이트라는 게 아주 가벼운 거예요. 시럽 색깔도 시럽 상태여서 잘 구분이 안 갈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밝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볶은 보리를 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드는 맥주는 너무 무거워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 카스처럼 가벼워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 개를 섞은 거예요. 답변 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내가 먹기엔 너무 가벼워. 그러면 이거 안 쓰시고 골든만 두 캔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만들어봤는데 아 너무 무거워. 좀 더 산뜻했으면 좋겠어. 라면 골든 안 쓰시고 라이트만 두 캔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네, 두 개 다 넣으세요. 두 개 다 넣고 녹이세요. 네, 수돗물로 21리터까지 맞추세요. 그냥 달기만 하죠. 이거 가래떡 구워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해봤어요. 저 몰트 주머니 절대로 손으로 쥐어 짜면 안 됩니다. 별도의 휴식 시간은 알아서 잘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은 저거 가져오셔야죠. 네. 어디다가요? 여기서 계량을 해야 됩니다. 초긴 계량 눈금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용량 재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인리스에 홍색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저 불편해서 본인들이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거 거가지고. 그거 쥐어 짜면 안 됩니다. 주머니 그냥 싱크대에 일단 두시고요. 오늘 수업 끝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겁니다. 주머니는 계속 써야 되니까 조별로 잘 씻어가지고 우리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씻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세요. 자, 숟가락 이용하셔서 원의 캔 안에 있는 거 시럽 다 녹이세요. 숟가락 이용하셔서. 아, 예.
21리터까지 만든 조는 저한테 확인 한번 받으시고 우리 그 메가 우려냈던 통 그거 한번 물로 헹구신 다음에 거기서 바로 끓이기 시작할게요. 21리터 만드신 조 저한테 알려주세요. 21리터 열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한 시간부터 재시고 바닥에 실어 다 잘 녹여주세요. 21리터 되신 조 저한테 알려주세요. 뚜껑 열고 끓입니다. 하시냐면 병입할게요. 병입. 나머지 분들은 병입하세요. 병입. 페트병 15개까지만 설탕 넣고 병입할게요.
설탕, 뚜껑, 페트병 챙기셔야 되겠죠? 호흡은 끓기 시작하면 넣어요. 지금 안 넣어요. 조에서 알아보실 수 있게 알아서 하시면 돼요. 라벨 붙이셔야죠. 저번 주 거랑 헷갈리니까. 라벨지 여기 서랍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쪽으로 조금 가깝게 당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하시고요. 조금 가깝게. 끓기 시작할 때. 시간 재는 15분짜리. 네. 끓기 시작할 때부터 한 10분. 끓면 맛있어. 일단 무슨 맥주 만들지 이제 잡아 맛기 후기나. 여기저는 요거 딱 씻으시고 좀 더 가깝게 생겨. 여기가 플래시 시트러스 센테니얼 센테니얼 하나 둘. 아니 혼나는 것처럼 손을 왜 그러고 계세요? 제가 때리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아 거기서도 클래식 네 캐스케이드 하나 센테니얼 둘 됐고요. 아까 조 있잖아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게 하나에 28g이에요. 네, 28g이라고 써져 있는 건 한 봉지 그냥 통째로 쓰시면 되니까 계량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저기 트로피컬도 마찬가지입니다. 14g은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4g 더시고 나머지 봉지에는 14g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두 개로 컵 두 개 쓸 필요 없이 14g 재서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표시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눠 놓으세요. 여기 보면 센테니얼이 14, 반 나눠 놔야 되고요. 캐스케이도 14니까 반 나눠 놓으셔야 되고 센테니얼은 그냥 홀로 한 봉지 갖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안 가시는 표정인데요. 이해 가시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기 레시피를 보시면 자 호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을 거예요. 28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센테니얼 여기 주는 이거 센테니얼 두 봉지 드렸잖아요. 예, 네. 요거 하나는 그냥 그람 잴 필요도 없어요. 요거 그냥 예, 28g이에요. 28g이 한 봉지예요. 요거 하나는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고 여기 주는 컵이 두 개 필요하겠죠. 네. 나머지도 다 컵 두 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센테니얼 반 나눠가지고 하나 꽂아놓고 캐스케이드도 반 나눠가지고 꽂아놓고 이렇게 반반 나눠놓으시라고. 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클래식 조 하나 더 센테니얼 둘 캐스케이드 하나 그 다음에 클래식 조 나머지 네. 이렇게 끝. 센테니얼은 한 봉지는 홀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14 반반 나눠서 컵에 갖고 계시면 돼요. 컵을 두 개 쓰실 필요 없고 그죠? 나머지 트로피컬 네. 아이고 그거는 힘들다.
시트라 가툴 트로피컬 모자이크 하나에 시트라 둘 시트라 둘에 모자이크 그렇죠 여기조는 시트라 하나가 28g짜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트라 한 봉지는 그냥 뜯지도 말고 이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영분이니까 얘 뜯어서 넣고 바로 들끌 거예요 나머지 얘네 시트라 하나랑 모자이크 하나는 반반씩 저울로 14g 14g 컵 올려놓고 제로로 만든 다음에 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좀 해서 옆에 그 끓고 있는데 옆에다 딱 대기 좀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여기는 냄새 진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예시로 써놨어요 나머지 조두 여기다가 쓰세요 제가 1조건만 해놨어요 여기는 총 보일링 시간이 우리 1시간 끓일 거예요 그러면 각 조별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막 이렇게 에스프레소 거품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조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조가 있는데 그 에스프레소 거품 같은 게 위에 싹 깔리면 이제 거의 끓일 때 됐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이제 보글보글 이제 주변부부터 끓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중심부까지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일링 1시간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보다가 지금 8시 35분인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8시 40분 되니까 끓었어요. 그럼 일전 여기다가 20시 40분부터 보일링 끝나는 게 21시 40분이죠, 그죠? 요 시간을 다 수정하셔야 돼요. 비터오븐 끓는 거 확인하면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끓으면 곧바로 넣으세요. 그럼 이 시간을 자동적으로 이게 소 투입 시간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는 겁니다. 20시 40분에 넣으셨죠? 끓기 시작하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몇 분에 넣어야 돼요? 다 같이 계산 한번 할게요. 1조 아니어도 이건 몇 분에 넣어야 돼요? 21시 25분 그쵸? 저건 이 시간이 나오면 요거 다 계산되잖아요 헷갈리니까 칠판에 반드시 적어놓으시라고 적어놓고 항상 보세요 아 잊지 말고 이때 넣어야지 그죠? 요 아로마 오븐이야 그쵸 40분에 21시 40분에 넣고 불 끄고 옆에 칠러 있죠? 들어가지고 저 불을 다 건드리면 안 돼요 들어서 그대로 넣고 물 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물 틀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잡는 게 두 군데잖아요 물이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 두 가닥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통에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얘네가 통 안으로 혹시 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수돗물이 요 안으로 안 들어가게 얘네 바깥 이 통 바깥으로 나오게 이해 가시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왼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두 가닥이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물 틀고 식는데도 꽤 걸려요 그 뜨거운 물은 싱크대 쪽으로 흘려서 버려주시면 돼요 바닥으로 하면 사람들 비고 뭐 그러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나머지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서식 미리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조금만 고치면 돼요 시트러스예요? 트로피컬이에요? 자, 이름으로 기억해요 꼭 봉지 가서 확인해보세요 무슨 이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홉을 몇 종류를 블렌딩을 해서 써요. 여기에도 두 종류의 다른 홉들이 블렌딩 돼요. 보통 한 서너 가지 이상 씁니다. 향이 화려한 애들. 트로피컬 맞아요? 자, 그러면 끓어오르면 뭐 넣어야 돼요? 자, 정확히 읽어보세요. 시트라. 시트라를 얼마큼 넣어야 돼요? 14g 넣어야 되죠.
조장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정확히 손으로 가르쳐보세요. 어디를 몰라야 돼. 이거 넣어야 되죠. 그죠? 이거 언제 넣는다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죠? 그리고 그 시간 체크하셔서 1시간 재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5분 후. 끓고 나서 15분이 아니에요. 끓고 나서 45분 뒤에 넣어야지 15분 후이죠. 이해 가세요? 자, 15분 후를 언제 넣어야 돼요? 15분 후를. 그쵸. 그러니까 끓고 나서 45분 뒤에 넣는 거죠. 그죠? 이 시간을 적어 놓으시라고. 이때 뭐 넣어야 돼요? 두 가지 호흡을 넣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뭐, 그리고. 모자이크. 자. 자기 입으로 확신이 안 되면 이거 몰라요. 다시. 60분에 뭐 넣어야 돼요? 끓기 시작하면. 자, 그람까지 얘기해보세요. 1트라 14g 넣고. 그렇죠. 를 얼마큼씩 넣어야 돼요? 14g 절반씩 덜어놓은 거 봉지 안에 남아있는 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모자이크 몇 배요? 모자이크 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시간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네. 아, 자, 그람까지 14g 그렇죠. 마지막에 접착하고 14g 한 봉지 그대로 그 다음에 불로 바로 끄고 칠러 담그고 물 틀고 끝.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자, 3조 어디 계세요? 3조 조장님 체크 좀 해볼게요. 트로피컬인가요? 맥주 종류 뭐예요? 안 드실까? 이건 아메리카노인데요? 네. 아니 만드실 맥주가 뭐냐고요? 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클래식. 클래식이죠? 네. 요거예요, 요거. 네. 자, 이거 호흡 언제 넣어야 돼요? 끓자마자. 어떤 걸 몇 그램 넣어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해요. 네, 14g. 어떤 게? 센테니얼 14g. 어떤 게 센테니얼이에요? 적어 놓으셨어요? 아이. 네. 1번, 2, 3번. 자, 그 다음에, 자, 뭐 넣어야 돼요? 얘기해보세요. 아니죠. 15분이죠. 14g, 그걸 두 개를, 두 종류를 전부 다 몇 분에 넣어요? 15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한 뒤에 몇 분이죠? 15분 후면 얘기해 보세요. 몇 분 뒤에 끓고 난 후에 몇 분 뒤에 넣는 게 15분 후에 다시 한번 좀 끓고 난 뒤에 몇 분 뒤에 넣는 게 15분 45분 뒤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일링 종료 15분 남기고 넣는 거죠. 그때 센테니얼 14g이랑 캐스케이드 14g 절반 절반 넣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60분 딱 됐을 때 캐스케이드랑 스테이드 정리랑 14g 넣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끓는 거는 넣고 끓거든 뭐 상관없이 끓고 그다음에 냉각기 냉각기 꼭지 밖으로 빼고 네. 물 틀고 네. 아시죠? 그러니까 총 호흡 넣는 이걸로만 보면 총 다섯 개인데 총 세 구간이에요. 60분 구간 하나, 15분 구간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 넣는 거죠. 자, 4조 어디 계세요? 4조 지금 일로 좀 와보세요. 여기가 4조인가요? 아 그래요? 끌어올라요? 거의요? 괜찮아요. 자, 4조 레시피북 펴놓으세요. 이거 모두가 이해하셔야 돼요. 세 분이 전부에 오늘 오신 건데 맥주가 어떤 거 만드시는 거죠? 둘 중에? 예, 네, 클래식, 그죠? 잘 보세요. 볼펜 있죠? 구간으로 보면 세 구간이에요.
이렇게 나눠줘요, 그죠? 요거 한 타임, 요거 한 타임, 요거 한 타임, 그죠? 저한테 순서대로 얘기해보세요. 자, 그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끝까지. 14g. 그렇게 시작하면, 끓자마자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 재셔야 되죠? 칠판에 적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없고 이거 보고 얘기하지. 14g 절반 절반 넣는 거죠. 센테니얼 패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칠러. 그리고 물 틀고. 센테니얼 이건 그냥 뜯을 그냥 봉지채로 넣으시면 돼요. 봉지 그냥. 그리고 캐스케이드는 절반 여기 넣었으니까 절반 컵인가 봉지인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거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나눠 놓으신 거 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28g이 한 봉지인데 캐스케이드 여기 절반밖에 안 썼잖아요. 캐스케이드랑 허비 절반이 남아있죠. 어딘가에 그거랑 이거 통째로 한 봉지 같이 드시고 칠러 넣고 물 틀고. 자, 5조 어디 계세요? 여기 레시피 보고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조장분들한테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어떤 거 만들죠? 두 개 중에? 이거 헷갈려요?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구간은 이렇게 세 구간이에요. 각각 타이밍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돼 있어요. 60분 처음에만 빼고. 이거 시트라 조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시트를 언제 넣어야 돼요? 끓자마자 바로 시트라 절반 넣죠. 그 다음에 이제 15분 5분 끓기 시작한 뒤에 몇 분이에요? 몇 분 뒤에? 45분 뒤죠. 그 다음 45분에 뭐 넣어야 되죠? 시트라 모자이크 절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종료 시간에 뭐 넣어야 되죠? 시트라는 저거 그냥 젤 필요도 없이 뜯어가지고 바로 넣고요. 모자이크 절반 어딘가에 있겠죠? 얘랑 같이 동시에 넣으시고 불 끄고 칠러 넣고 물 틀고. 이해가세요? 그 나오는 물은 굉장히 뜨거우니까 손 대시면 화상이 보여요. 조심하세요. 6조 어디 계시죠? 6조 분들 이쪽으로 좀 오세요. 6조 분들. 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만들죠? 둘 중에? 트로피컬이에요. 구간으로 보면 총 3개의 구간에 넣는 겁니다. 요관 타임. 요관 타임. 요관 타임, 그죠? 보시면 자, 조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언제 넣어야 돼요? 순서대로 좀 얘기해보세요. 워트가 끓기 시작하면 뭘 몇 그램 넣어요? 자, 이름을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시트라 14g을 제일 먼저. 그쵸, 그게 보일링 시작 시간이죠. 그럼 저 칠판에다가 보일링 종료 시간 1시간으로 기록해서 적어 놓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언제 넣어요? 그 다음에는 15분 남았을 때. 그러니까 끓기 시작한 뒤로 몇 분 뒤? 45분 뒤. 그렇죠, 네. 시트라하고 모자이크. 모자이크를 얼마씩? 14g. 이렇게 두 개 같이 넣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그 다음에 1시간 딱 됐을 때 넣고 나머지를 14g, 14g을 이거 남는다? 칠러. 뭐 불 끄고 넣으셔도 되고 넣고 불 걸 것도 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넣자마자 불 거예요. 그리고 시트라는 그냥 한 봉지 그대로 뜯어 넣으면 되죠. 모자이크는 여기 절반 썼으니까 어디 절반 남아 있겠죠? 그거 두 개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 끄고 칠러 넣고 물 틀고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되는 쪽은 싱크대 항상 그 호수를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는 통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하고 그 물 엄청 뜨거우니까 손 대시면 화상 입고 조심하셔야 돼요. 100g이에요. 14g 어떤 거?
1번. 1번 세페냐 드세요. 됐어요. 이제 풀리면서 냄새 확 올라올 거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55분. 칠판에 적으세요. 칠판에 15분이나 0분 타임 다 적으세요. 좀 냄새 나죠? 15분. 아메리칸 에일 효모가 좋아하는 온도. 근데 에일리스트는요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1도 사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20도까지 내릴 거예요. 20도까지 내릴 거예요. 온도계 꽂으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그 탐침봉이 물에 닿아있기 때문에 밖에 온도계 있죠. 그거 보시면 칠러 넣고 물을 딱 틀잖아요. 그럼 바늘이 쭉 순식간에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물론 한 40도부터는 굉장히 더디게 식어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식고요. 그리고 저것만 믿으시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온도계 소독해가지고 한 번씩 중간에 꽂아서 이중 체크할 겁니다. 20도가 되면 아까 제가 그 실리콘 호스 하나씩 짧은 거 나눠드렸죠. 실리콘 호스. 그거를 저 스테인리스 보일링 냄비에다가 꽂고 밑에 의자 하나 받치고 그 위에 발효조 빈 거 놓고 그렇게 해서 받아낼 거예요. 받기 전에 제가 한번 시범은 보여드릴 텐데 쟤를 다 씻고 나서 처음에 밸브를 딱 열면 초록색 막 헐크 같은 게 막 나와요. 홉입니다, 홉. 딸려 들어가지 않게 처음에는 살짝 버려요. 그거 좀 가라앉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중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알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변경 안내를 드릴게요. 저 상태에서 칠러를 그냥 꽂지 마시고요. 한 분은 다 끓기가 완료되면 한 시간이 끝나면 살짝 들어주시고 브루스 다 제거하고 그냥 저 싱크대 위에 평평한 바닥에 놓을게요. 왜냐면 마지막에 좀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네, 브루스 다 위에 놓으면 엎어지니까요. 브루스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오늘 할 내용 중에 전체 국물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기초 지식 을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번 시간에는 홉의 종류 그리고 특징 간단하게 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몰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 남익은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본인 조에 해당하는 홉들은 이렇게 클래식 조는 이렇게 두 개 넣으셨죠? 그냥 아메리칸 페일에일 조 다음에 시트라랑 예, 요렇게 넣은 조가 있습니다. 보면 결국에는 대륙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국 홉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물론 훨씬 더 많습니다. 품종은 영국 홉 다음 주에 일부 조가 쓰실 거예요. 다음 주에 켄트골딩 한 조 쓰실 거고요. 이게 독일 홉 저번 주에 멕시칸 세르베자 조가 이거 넣었어요. 팔러타우 팔러타우 미텔풀이라는 홉을 저번주에 넣으셨고 자츠라는 거는 필스너조가 아마 저번주에 넣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트라는 블론디조가 넣으셨을 겁니다. 보면 여기 제가 대략적인 특징을 적어놨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홉에서 나오는 향들이고요. 요거를 좀 참조하셔서 다음에 홉 믹싱을 나만의 믹스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주로 미국 홉은 되게 딱 어느 정도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로 좀 이쁜 과일향들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솔잎이랑 송진 같은 톡 쏘는 그런 향들이 좀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좀 위로 좀 방방 떠오르는 상큼하고 상쾌하고 과일 주스 같고 약간 이런 향들이 나요. 영국 홉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약간 되게 상쾌한 향들은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좀 기품 있고 좀 중후한 그런 향들이에요. 수풀, 건초, 잔디,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수목원에서 나는 그 풀향기들 그런 것들이 나고요. 독일 체코홉은
얘네도 좀 전반적으로 위로 방방 뜨는 그런 향인데 과일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허브 계열, 꽃 계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랑 독일, 체코는 둘 다 어쨌든 굉장히 방방 뛰는 향인데 미국 쪽은 좀 과일 쪽, 과일 주스 쪽. 그다음에 독일, 체코는 좀 더 꽃, 허브, 민트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홉들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레시피 관련돼서 설명드릴 부분은 홉의 구간 설명드렸고 이를테면 제가 오늘은 어떤 홉으로 아로마를 낼 때 단일 종류의 홉을 쓰기도 해요. 제가 지금은 센테니얼이랑 캐스케이드라는 두 가지 홉을 썼고요. 근데 제가 만드는 아메리칸 IPA 중에 저희 가게에서 파는 것 중에 어떤 홉이 들어가냐면 히트라, 콜럼버스, 센테니얼, 캐스케이드 그 네 가지 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조장마다 이거는 되게 노하우예요. 믹스 노하우예요. 어떤 비율로 어떤 홉 품종을 선택해서 어떤 홉 타이밍에 얼마큼 넣을 건지는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는 센테니얼이랑 캐스케이드를 섞은 IPA를 만들어 봤고요. 그걸 만든 주로는 아마 이런 향이 날 거예요. 주로 이런 향이 날 겁니다. 일부러 더 복잡하게 할 수는 있는데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썼어요. 그럼 홉을 막 6가지, 7가지 쓰면 더 맛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과유불급. 심플이 베스트예요. 보통 되게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난 맥주들 레시피를 보면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뭐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트로피컬 존은 시트라라는 홉이랑 모자이크라는 홉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만 섞었어요. 여기 보면 시트라랑 모자이크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많은 홉이에요. 이거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매진이에요. 구하기가 힘들고 가장 인기가 많고요. 미국에 이제 맥주 순위 매기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탑 랭크된 IPA들 보면 홉 정보를 보면 시트라 모자이크 꼭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대과일 같은 향들이 좀 많이 나는 홉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넣은 그람은 제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14g, 28g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몇 그람 넣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까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선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점은 아 진짜 미국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만 단위가 달라요. 아시죠? 그죠? 하여튼 자기네 나라만 이상한 단위를 써요. 야드, 파운드, 온스, 뭐 화씨, 그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랑 얘기할 땐 되게 편하거든요. 킬로미터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얘네는 무게를 그람, 킬로그램 안 쓰고요. 온스를 써요. 온스. 28g이 1온스예요. 무게 단위가 1온스가 28g이에요. 저는 이걸 하도 해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1파운드는 454g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그냥 이 몰트는 또 파운드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454의 절반은 227g이고 227g의 절반은 114고 뭐 저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실 때 이게 그람 단위인지 파운드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어떤 구간에 얼마만큼 홉이 넣으면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는가. 여기 보면 영분 구간, 이거 아로마를 위해서 제가 배정한 홉의 양이잖아요. 그냥 우리 단위로 하면 42g인데 조금 그러니까 약간 단위는 미국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미국 단위로 바꾸면 1.5온스는 거죠. 맞나요? 이게 1온스잖아요. 얘는 0.5온스잖아요. 그죠? 아로마에 1.5온스를 넣었어요. 자, 아로마에 0.5온스를 넣어도 되고요. 1온스를 넣어도 되고요. 1.5온스를 넣어도 되고 2온스를 넣어도 돼요. 0.5온스 넣어도 아로마 홉이기 때문에 향이 나요. 근데 더 많이 넣을수록 홉의 아로마의 파워가 점점 증가하겠죠. 이건 사실은 어디 책에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 관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보면 아로마홉을 0.5온스 넣는 경우는 뭐 좋게 말하면 밸런스 좋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아로마가 좀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로마홉은 최소 1온스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8g. 근데 우리는 1.5온스 넣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아로마가 강렬하게 올 거예요. 이것만 무지막지하게 계속 넣는다고 아로마가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고 제가 뒤에 이제 호핑의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냥 맥주에 바로 홉을 뿌려버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넣는 건 보통 한 1온스에서 우리 홈브루잉 레벨에서는 1온스에서 한 3온스 정도 넣어주시면 꽤 괜찮게 호평이 나요. 그럴듯하게. 그러면 1.5온스면 이제 우리가 넣은 양이고요. 2온스면 56g이겠죠? 이건 한번 아직 단위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재료를 남김없이 쓰려고 10g 이르면 애매하게 4g 남잖아요.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단위로 좀 계량해서 쓰시는 게 함부로 하실 땐 조금 편합니다. 우리나라 쇼핑몰도 다 온스 단위로 팔거든요. 물론 표기는 28g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아로마홉은 한 1.5온스 정도 넣으시면 굉장히 아로마가 좋게 다가옵니다. 이쪽 구간은 플레이버 구간이죠. 15분 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0.5온스에서 한 2온스까지 넣습니다. 네, 1온스 정도 넣으시면 충분해요. 1에서 한 1.5온스 정도 넣으시면 충분하고요. 이제 비터홉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중에 레시피 계산 프로그램 다 같이 알려드릴 건데 그때 좀 볼게요. 이 비터홉을 제일 마지막에 설정하는 거거든요. 요거 먼저 세팅해 놓고 요건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쓴맛이 나올 때까지 좀 약간 좀 쌉쌀할 거예요. 둘 다 쓴 자몽 주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홉은 여기 있는 홈만 쓰셔도 제가 여기 설명해 놓은 홈만 쓰셔도 국내에서 파는 홉들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되게 많죠 종류. 이거 다 쓰시려고만 해도 엄청 열심히 양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걸 다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누가 안 시켜도 본인이 홉을 막 찾고 다니실 겁니다. 아직도 안 끓는 조가 있나요? 다 끓어요? 홉 다 드셨어요? 한 번씩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 12시 돼야 되겠는데. 아 큰일 났네 불 때문에. 네? 아 저희 다음 주엔 이렇게 하죠. 조마다 브루스타를 두 개씩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루스타 두 개를 올리고 하나에는 메가 올리고 하나는 뒤에는 물 미리 끓여놓죠. 그러면 훨씬 절약되겠죠. 아직도 안 끓어요? 심각한데 이거? 캠프파이어 해야 될 분위기네. 100도 이상에서 끓죠. 얘는 물이 아니니까. 여기 끓잖아요. 여기 끓어 여기. 여기 몇 조예요? 저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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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넣으세요. 2조 2조! 네? 넣으셨어요? 아 그럼 됐어요 됐어요. 끝. 없어요. 끝. 여기 조 넣으셨어요? 여기 조. 여기 좀 가스 한번 교체 좀 하실래요? 여기도 홈 넣으셨어요? 여긴 넣으셨나요? 아직 안 넣었어요? 이거 뭐예요 여기 좀? 이거 물 나옵니까? 물 틀어보세요. 물 나오는 쪽이 차이. 아니요 아니요. 자르려고. 아 자르시려고 물 틀어보세요. 자르세요. 자르세요. 여기 자를게요. 어차피 나오는 쪽이. 네.
이게 더 잠깐만요. 이게 더 길죠? 다음엔 바꿔다 하세요. 지금 잘라서 교체하셔도 되고요. 여기 좀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는 끓는 물을 좀 준비를 하죠. 불 두 개씩 데워서. 칠러는 소독 안 하셔도 돼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소독이 됩니다. 물 드시고요. 이거 물 엄청 뜨거운 거 나옵니다. 이제. 칠링할 때 브루스타 제거해 주세요. 뭔가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번 주보다 훨씬? 칠러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발효조 결합하실 때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몇 조 샜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날라갔나요? 아, 관계없어요? 네. 안에 부속품 없어졌네. 이거 소독하셨어요? 몇 조죠? 4? 3조죠? 3조가 21시 55분. 지금 여기 조가 5조인가요? 3조, 5조가 차이가 40분 차이 나네요. 뭐 한 22도 정도에서 피칭하면 되시고요. 처음에 딱 틀면 홉이 탁 터져 나올 거예요. 이제 맑아지죠? 지금부터 받으시면 돼요. 요거 가라앉혀서 이제 여기 보면 홉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요거 안에 소독 다 하셨죠? 네. 아니요, 그냥 끄세요. 자, 이제 그냥 풀러주세요. 요거 좀 가라앉혔다가 가라앉으면 요걸로 오리지널 그래프 제시. 오, 빼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 산소 공급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더 좋아요. 저희 다음은 다음 주는 5시에 만납니다. 안 오신 분들 조장분께서 문자 보내서 체크 좀 해주세요. 5시입니다. 5시. 그래서 큰 차이가 없으면 모든 조의 우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오늘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품을 많이 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먹는 맥주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먹는 맥주가 아니에요. 바이젠만 섞어 먹어요. 근데 홈브루는 만든 맥주는 바이젠도 잘 안 섞어 먹어요. 밑에 효모가 워낙 많아서. 바이젠만 섞는데 홈브루는 안 섞어도 맛이 충분히 나와요. 섞으면 좀 텁텁해지더라고. 네네. 오. 이거 어차피 바로 끝나면 가라앉아. 저 덩어리만 안 들어가면 돼. 아깝잖아요. 조금만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만! 18리터가 안 되죠? 효모 넣으시고 뚜껑 다 드시고. 네? 17리터요? 저 안에 있는 거 한 1.5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건 맞는 거. 3리터가 좋은구나? 감사합니다.